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저는 지금 옥천면 용천리에 나와 있고요. 용천리에서도 좀 유명한 써니사이드라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소지하는 매물 되겠습니다. 신축 매물이고요. 지금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회색 벽돌로 마감된 주택 되겠고요. 주택 면적이 상당히 좀 넓습니다. 넓은 편이고, 좀 실거주를 위한 분들 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매물 되겠습니다. 일단 주변은 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원주택 단지 내 소지하고 있어요. 단지 내 소지하고 그 도로도 굉장히 넓고요. 전반적으로 이 단지 개발한 이 공사 상태라든가 택지 개발한 요 상태라든가 뭐 도로 뭐 여러 가지 기반 시설 공사 굉장히 잘 돼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단지고요. 정면에는 또 이렇게 보시면 바로 산 전망이 가능한. 진짜 가을에는 뭐 단풍놀이 안 가도 될 정도로 굉장히 뷰가 마운틴 뷰가 좋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아마 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그리고 옥천면 용천리 하면 또 굉장히 청정 지역이죠. 네, 혐오 시설이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 중에 하나고요. 공기 뭐 너무 좋고 참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죠. 이쪽으로 좀 더 올라가시면은 이제 뭐 포레스트라든가 그리고 그 설매제 휴양림 이렇게 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그러면은 본 매물 외관부터 한번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매물 이렇게 단지로 진입하셔가지고 하나 둘 세 번째 주택입니다. 세 번째 주택이고요. 지금 보시면 대문은 없어요. 대문은 현재 없는 상태고 여기 시멘트 포장된 부분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한 두 대 정도는 주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경계 따라서는 뭐 이렇게 보강 투자가 돼 있고 펜스. 또 방부목 철제 펜스로 이렇게 됐고요. 외부에서 전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또 사생활을 좀 보호하는 그런 펜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들어오시면은 현관문이 뒤쪽에 이렇게 있고 이 앞에 이제 지하수. 일단 제가 먼저 한번 둘러봤는데 이 물론 신축이긴 하지만 시공 상태 아주 미세한 부분 작은 부분도 이렇게 보시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높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예쁜데 전반적으로 이런 시공 상태 하나하나 신경 쓰신 게 좀 티가 많이 납니다. 확실히 신경 많이 쓰신 것 같고 여기 뭐 조경수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저기 정화조 모터 계속 돌리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야외 수도가 이렇게 또 있고요. 자, 진입하시면 이제 메인 마당인데 여기 또 경계 따라서 이렇게 뭐 그렇죠? 조경수들도 굉장히 예쁘게 해놓으셨어요. 추가로 이렇게 화단 꾸미시긴 하셔야겠지만 꽃도 좀 심고 하셔야겠지만 어느 정도 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현장 나오시면 제 지금 영상보다는 마당이 조금 좁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아무래도 이 카메라 렌즈 때문에 조금 좁다라고 느끼실 건데 뭐 이 정도면 저는 뭐 충분하다고는 생각합니다. 충분하고요. 지금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텃밭이 좀 없죠. 텃밭이 없다라는 게 조금 그런데 이쪽에 자, 여기 조금 잔디 걷어내시면 텃밭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주택의 좌측은 뭐 별거 없고 다 파쇄석으로 해 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기 전망이 굉장히 좋아요. 오늘 좀 날씨가 흐려서 그런데 전망이 굉장히 좋습니다. 탁 트여진 조망을 가지고 요 앞에 주택이 이미 있습니다. 있고 지붕만 살짝 보이는 정도예요. 지금 보시면 자, 요 정도 보입니다. 요 정도. 앞에 있는 주택도 2층 주택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가릴 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계단식으로 이렇게 택지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외장은. 그리고 전반적으로 건축물의 외장도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목조주택입니다. 목조주택이고, 건축물의 외장은 자, 와이드 벽돌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와이드 벽돌 마감. 그 다음에 이제 징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붕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데크는 이제 방부목 데크로 되어 있고요. 데크는 한번 빨리 좀 칠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층 바닥 면적이 굉장히 좀 넓은 편이고요. 2층 1, 2층 해서 주택 면적이 상당합니다. 실거주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바로 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뒤쪽에 현관문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내부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현관문 들어가시면 신발장이 있어요. 전실이죠. 전실이 있는데 양쪽에 이렇게 신발장이 있습니다. 양쪽에
예, 네, 수납공간 굉장히 넓게 되어 있고, 다 한샘 브랜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반적으로 화이트와 이제 로즈골드 톤으로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닥도 대리석으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예요. 근데 이제, 간유리라고 해야 되나? 약간 유리. 예, 요런 거 뭐 하여튼,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은 좀 납니다. 예, 있다고요. 들어가시면 정면에 이렇게 거실이 있어요. 거실이 있고, 좌측부터 보면, 1층에 이제 공용 욕실, 화장실도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대리석 타일 마감되어 있고, 샤워 부스라든가 이런 도기들 이렇게 보시면, 네, 굉장히 모던한 스타일로 되어 있고, 도기는 한샘 브랜드로 또 다 되어 있고요. 웬만한 거는 한샘 브랜드로 좀 시공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이제 1층의 방, 안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안방에서도 뷰가 굉장히 좋고, 그리고 좌측에 이제 시스템, 네, 시스템 행거로 시공이 되어 있는 드레스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 사이즈가 그렇게 막 넓진 않네요. 네, 넓진 않고. 대신에 이제 거실과 주방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넓게 되어 있고요. 지금 거실에도 이렇게 보면 메인 조명 보십시오. 굉장히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예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간접 조명과 핀 조명까지 세 개의 조명 스타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창호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이제 목조 주택이기 때문에 시스템 창호를 좀 선택을 하셨는데 굉장히 묵직해요. 도어 자체가, 창호 자체가. 그리고 약간 필름이 들어간 듯한, 예, 그런, 예, 창을 좀 쓰신 것 같아요. 한번 좀 코팅이 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굉장히 넓은 거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주방으로 가시면 주방과 이제 거실 중간에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이 또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자, 주방도 보시면 모던한 스타일입니다. 굉장히 모던하고요. 역시 한샘 브랜드 시공이 되어 있고, 좌측에 이제 데크로 나갈 수 있는 이쪽 문도 이렇게 시스템 도어로 되어 있고요. 우리 삼성 브랜드의 이제 식기 세척기라든가, 또 삼성 브랜드의 이제 인덕션, 뭐 이렇게 다 빌트인 자리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은 뭐, 예,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 세탁실 겸 다용도실이죠. 자, 여기도 꼭 필요한 공간. 자, 세탁실이랑 건조기 딱 놓고, 나머지 그냥 뭐 좀 자지구리한 것들 다 여기다가 다 때려 박으면 되고요. 우측이 이제 대형 냉장고 자리 별도로 이렇게 하나 고정으로 하나 빼 놓으셨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그 주부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런 디자인적인 측면 보십시오. 이쪽에 천장은 또 이렇게 원목으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그냥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단 및 창고죠. 계단 및 창고. 자, 여기도 뭐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도 뭐 잡다한 거 다 하시면 되고요. 우측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이렇게 돼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거의 방이 이제 아담한 게 있고, 거의 뭐 거실과 주방 뭐 이런 메인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디자인적인 요소가 굉장히 예쁘네요. 예쁘게, 예, 잘 돼서 오랜만에 좀 예쁜 집 본 것 같고, 방은 하나, 욕실 하나, 거실, 주방, 세탁실 겸 다용도실, 계단 및 창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바로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집성목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시면 되고, 자, 올라오시면 이제 좌측부터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돌아서, 자, 좌측에 이렇게 보면, 자, 2층에 공용 욕실이 있고요. 저기 한쪽은 또 핑크핑크하게, 네,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고, 역시 굉장히 좀 화이트와 로즈골드 톤으로 이렇게 좀 고급스럽게, 예, 여성분들의 이제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이쪽이 이제 2층의 첫 번째 방. 뷰가 정말 좋습니다. 여기서는 뭐 갈릴 게 전혀 없는데, 기가 막히네요. 예, 너무 조망권이 좋고. 자, 이 방도 거의 안방, 1층의 안방 사이즈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 이렇게 시스템 행거로 드레스룸 마련되어 있고요. 굉장히 넓은 공간이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어요. 예, 뭐 화장대도 이쪽 안쪽으로 넣어도 될 것 같고요. 자, 나오시면 기역자 모양의 이제 넓은 또 거실이 또 별도로 있고, 좌측에도 여기도 핑크핑크하게 두 번째 방이 있습니다. 방들을 다 조망권이 굉장히 좋은 위치로 이렇게, 예, 좀 잡아 놓으셨네요. 해도 굉장히 잘 될 것 같고, 예, 좋습니다. 깔끔하네요, 그냥. 예, 그리고, 자, 거실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조리할 수 있게끔 싱크대와 인덕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 미니미니하게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게 굳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뭐 철거하셔가지고 여기다가 TV랑 소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쪽에 보시면은 테라스죠. 예, 테라스인데 바닥 타일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저 공간 뚫려져 있는 공간만 막으면 선룸으로 예, 만드시면 돼요. 바로 그냥 폴딩도어만 달면 바로 선룸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공간 활용도 하시기가 굉장히 용이하게끔 구조가 다 되어 있고 시공도 굉장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2층 거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 예, 다 빌트인 되어 있습니다. 2층도 다 보셨습니다. 2층은 방이 두 개가 있고 예, 화장실 그 다음에 기역자 모양의 복도 겸 거실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테라스 공간까지 썬룸으로 만들 수 있는 테라스 공간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렸던 예, 옥천매 용천리에 소재하는 자, 실거주를 위한 그런 아주 잘 지어진 디자인 주택 예, 소개시켜드렸고요. 실내 인테리어가 굉장히 예, 예쁘지 않았나요 여러분? 깔끔하면서 심플하면서도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는 네. 저도 빨리 이런 집에서 좀 살고 싶긴 한데 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좋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단지 내도 너무나 깔끔하고 좀 고급 주택들도 이렇게 즐비하고 있는 예, 그런 단지 내에 있는 주택 그런 주택이었고요. 조망권이 너무 좋고요. 날씨가 좀 더 맑았다면 예, 또 좋은 영상으로 좀 소개를 시켜드렸을 텐데 그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네요. 예. 주변 너무 좋습니다. 살기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집도 굉장히 시공 상태도 마감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채널 또 찾아뵙기로 하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이제 날이 완전히 뭐 풀린 것 같아요. 그죠? 예, 야외 활동 하실 때 좀 주의 많이 하셔야 될 건데 요즘에 코로나 좀 엄청나죠. 제 주위에도 너무 많이 저기 확진이 되셔가지고 일단은 예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채널 때 찾아뵙기로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